화학공학자가 어떻게 핵을 개발했느냐? 이 질문이시죠? 네. 네. 그 오펜하이머도 혼자서는 핵을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리승기 박사는 전공도 다르고 혼자서 핵을 만든다 무리였죠. 그래서 이 리승기 박사보다 북한이 먼저 공을 들여서 이북으로 데려간 과학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오. 심지어 이분은 오펜하이머랑 전공도 똑같아요. 지금 세 가지 요건, 이동 수단까지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북한의 기술의 2% 정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혹시 그 기술을 주지 않을까. 그 2%를. 예를 들어가 정찰위성 지금 실험 발표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러시아 기술 좀 빌려다가 배워가지고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북한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정찰위성을 갖다 띄우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미사일에 눈이 달린 거거든요.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조정이 되는 정찰위성이기 때문에 이른바 선제 타격도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이제 핵잠수함인데 왜냐하면 일반 잠수함 같은 건 부상을 해야 되거든요. 연료를 받거나 그럼 들통납니다. 근데 핵잠수함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렇죠. 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날리게 되면 그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체 이 북한은 언제부터 이렇게 핵을 개발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집요하고 유구한 북한의 핵 집착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한 건지 그치. 제가 무언가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일명 인류 최초의 핵 개발 프로젝트가 맨해튼 프로젝트죠? 그렇죠. 맨해튼 아닙니다. 북한의 영변에서 시작된 핵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영해튼 프로젝트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한 국가에서 핵을 개발하겠다?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요. OECD 경제 순위 10순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도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북한이 했다? 뭐가 필요하죠? 막강한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력? 첨단 과학 기술력. 석윤열 박사님 같은 첨단 과학자들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핵을 개발하려면 뭘 것 같으세요? 왕따를 버텨야 돼요. 왜냐면 이란을 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제재와 그 따당하는 거에 대해서 버틸 힘이 필요해요. 정답. 그것도 정답. 진짜? 집중력. 아니면... 집중력. 정답. 이것만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나 다른 나라와 나는 안 놀아도 돼. 난 이것만 가지면 돼.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난 몰라. 그걸 결정하는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의지력이죠. 정답. 핵개발의 최대 핵심은 최고 지도자, 특히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에요. 그렇지. 의지, 나는 왕따가 되더라도 무조건 수십 년간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핵을 개발하겠다. 그렇지. 라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 두 분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북한 방송 보는 기분이 최고 지도자의 의지력이죠. 정답. 최고 지도자, 특히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에요. 그렇지. 의지, 나는 왕따가 되더라도 무조건 수십 년간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핵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굶어 죽을 각오하고 나는 제재를 그래 좋아 나 30년 맞아요. 50년 제재 당해도 돼요? 아니,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국제사회 왕따를 감수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의지 어느 정상국가 지도자가 그걸 감안하겠어요? 거기다 주민들을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북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견딘다니까요? 그렇죠. 이란이고 어디고 다 영해튼 프로젝트에는 그게 그 조건이 제일 먼저 갖춰졌어요. 그게 그거예요? 세 명 북한의 최고 통치자이자 아바이. 첫 초대 수령이잖아요. 김일성이 핵의 위협에 일찍이 눈을 떴습니다. 그 핵 개발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이요, 김일성이. 해방 직후에. 근데 과학자가 있어야지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본은 둘째 치더라도 뭔가 설계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을 개발해야 되는데 과학자가 없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38선 이남에 남쪽의 과학자들을 데려오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거의 40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가 있었게요? 일제강점기 전에요? 경성대학. 경성대학교가 있었고. 하나. 하나밖에 경성대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나머지는 하여튼 전문학교였어요. 전문학교.
그럼 당연히 38세는 이분은 대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유일무이한 대학 출신의.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이미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이 됐다가 이제 서울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46년도에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이공학자들을 다 유혹을 하든지, 유인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가서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오게 시킵니다. 아.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핵을 개발한 제1대, 퍼스트 제네레이션 핵 과학자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서울에서 올라간 월북 과학자들. 그러면 그 중에는 유학파도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일본 유학파들이었어요. 세상에. 당시 데려갔다라기보다 초청해서 간 경우도 있고 자원에서도 월북 갔던 것도 있고 당시에 수많은 인텔리들이 사실 다 좌익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역사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때 북한이 약간 체제 우위에 있었고 그다음 근대 국가도 거기는 아주 차근차근 잘 됐던 거예요.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해방됐으니까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려는데 저쪽에서도 부르네? 라고 한 다음 다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 4, 50년대는 진짜 이공계가 귀했거든요. 예. 그중에 40%, 80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공계 과학자의 40% 데려가 버린 거예요. 80명? 예. 와, 그렇게 없었던 거야? 이런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왜 남한에 있던 유능한 과학자들이 북한 핵무기를 만드는 데 투입이 된 것일까? 그리고 월북한 천재 과학자들은 북한에서 대체 뭘 개발하고 어떤 활동들을 한 것인가? 지금부터 김일성의 핵개발 야망을 이루는데 투입된 남한의 과학자들, 그들이 왜 월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개발에 씨앗을 뿌린 천재 과학자들이 누군지, 네. 이 김일성의 옆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시작한 북한판 오펜하이머는 누군지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가는 거예요? 예. 와, 나 이건 처음인데요? 난 여지껏 뭐 핵 개발 얘기 뭐 해도 이런 정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네. 영해튼 프로젝트 첫 번째 북한판 오펜하이머 첫 번째 과학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세계적인 화학계 거장이자 북한 핵 개발의 뭐 대부입니다. 레전드로 꼽히는 인물인 북한의 과학 영웅, 이른바 리승기 박사입니다. 자, 이름 리승기, 1905년생이시고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중앙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 시절을 거쳐서 서울대 공과대 학장까지 역임했으니까 그 시대에 정말 수재예요, 수재. 그리고 당시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일본의 교토대 등의 일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조선인 세 명의 박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당시 세 명밖에 안 됐어요. 리승기 박사하면 그 연구 분야에서는 네. 뭐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측에 있을 때부터 서울대 있을 때부터 수재의 표본이다. 리승기 교수님은 이렇게 불릴 정도로 뭐 천재 과학자였어요. 야, 아까운 거였죠, 했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쪽에서 또 판내쇼를 준비했어요. 양쪽으로 주고 왔습니까? 양쪽에서 정신없어. 판내쇼. 좋은데? 좋죠. 이거 뭐예요? 북지오 핵시설. 이쪽 지금 표시가 야. 돼 있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독특하다. 아 물론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된 것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추측인데도 있고 이제 가장 그 설득력 있는 장소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지는 않아요. 최소한 이게 있을,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인데 그렇죠. 그러면 리승기 박사가 왜 북한 핵의 대부라고 불리게 됐느냐? 1952년 문을 연 북한 과학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핵 개발 조직을 처음으로 이끕니다. 6.25 전쟁 통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네. 전쟁 중에 월북을 하신 거죠? 전쟁 중에 월북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965년도에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을 할 때 영변의 원자력 연구소를 김일성이 만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영변 원자력 연구소 위치에 이승기 박사의 얼굴을 붙였냐? 그 이유는 김진 기자님. 바로 리승기 박사가 그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합니다.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서 리승기 박사가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이 과학자들과 브레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독려하면서 핵개발을 이어나가는 그 팀을 만드는 역할을 1965년도에
영변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을 맡으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65년도예요? 일찍 왔네요. 엄청나군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리승기 박사가 이끄는 이 영해튼 프로젝트 팀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바로 내폭형 플루토늄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내폭형? 플루토늄 뭡니까? 이 소품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네. 오. 이게 와우, 이제 그 원통 소품이네. 이게 이제 오라늄인데. 이게 이제 오라늄인데. 진짜로요? 원석.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원석. 맞아요.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충청북도 모처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우라늄 238이 보여요. 238. 이게 뭐 그 그러니까 모델이니까? 난 천 개라고 할까요? 천 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쳐다볼게요. 993개는 예? 238. 993개는 예? 238. 쓸모가 없어요. 보통 때는. 그중에 딱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아, 뭐 보이세요? 아유, 진짜인데. 교수님 뭐 보이세요? 보여요. 이 안경 돋보기 전문가. 7개에만 235예요. 7개에만 235예요. 자두? 자두. 자몽이 자두만큼. 이만한 금속을 이렇게 줄인다 쉽지 않아. 어머, 금속이를 이 크기로요? 아, 꽉 눌러줘야 돼. 완전 약해요. 힘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입체각 360도로. 얼마큼 필요하냐? 30만 기압. 우리 1기압이잖아요. 1기압. 1기압인데, 그렇죠. 1기압은 10톤, 공기 10톤 무게예요. 그러니까 300만 톤이 필요하던 거예요. 그렇죠? 압력이? 300만 톤. 그러니까 물에서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300만 톤이면 300만 메타를 내려가야 돼. 맞아요. 그러면 어디로? 인간은 아니요, 그냥 터지는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만드는 방법이 있죠. 와, 아, 코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폭탄은 코끼리가 필요하다. 아, 필요하죠. 그래서 코끼리. 아, 그래서 인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아프리카도 있죠. 원래 이게 아프리카는 좀 크죠. 크죠. 인도는 좀 작아요. 네. 평균적으로 6톤쯤 돼요. 아, 6톤. 그러니까 아. 이 녀석들 50만 마리를. 아, 뭐라고요? 50만 마리를. 아, 뭐라고요? 입체각으로 해가지고. 꽉 누르면 이게 이만해지고 또 꽉 누르면 또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리야? 소형화, 경량화. 플루토늄이 점점 상상할 수 없는 압력으로 눌러야 돼. 꽉 눌러버리면 압력으로 누른다. 1억 분의 80초 동안에 핵분열이 일어나서 약 1kg 정도가 되면은 드디어 히로시마 같은 폭탄이 되는데 실제 없어진 거는 1g도 안 돼요. 1g? 1g 분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공중 분해. 근데 1g이 터져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소식 없어졌잖아요. 1g은 그보다 덜 해서 0.6g이 터져서 나머지 64kg 가져가 나머지 다 공중 분해. 그만큼 원시적이었죠.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1g도 안 되는 게 터졌다고 하셨거든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폭발 규모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 이거 봐, 완전 초토화됐어. 나가사키. 와. 와, 저 건물 다 없어졌어. 어떡해, 끔찍하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저거보다 더? 이거를 30배 정도 돼요. 30배라니까요. 300, 그렇긴 30만 톤. 그냥 한번 가면 서울은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서울을 전멸시킬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데만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 몇 군데 정밀 타격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섬광. 큰일이다. 태양이 눈이 뜨거든요. 순식간에 이제 온도가 1억 도. 조금 있으면 7,000도까지 떨어져. 그렇지만 뜨겁잖아. 이제 폭풍이 불죠. 그럼 이제 근처에 있는 주유소, 충전소, 가스. 죄다 폭발하죠. 그게 이제 무섭죠. 그 다음에 비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이제
그 그게 금속기가 이제 오게 네. 되죠. 전체 지역에 다 낙진을 다 쏟아붓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 당시에 보면 유일하게 핵기술을 보유하는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인데 그렇죠. 그걸 보면서 또 소련 정권과 미국 정권에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김일성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50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련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뭐 기술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교류가 많았는데 60년대부터는 뭔가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도 이제 북한이 뭔가의 평화적인 목적이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 핵 기술을 보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련 쪽에서도 더 이상 기술을 제공 안 하고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또 나는 무조건 개발해서 무조건 얘네들을 앞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죠.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북한의 중대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원자력 연구소인데 이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을 누가 맡았느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건데 바로 이승기 박사가 이 원자력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총괄이 이제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만갑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어떤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출신 성분 정말 그렇죠. 끝까지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돈의 팔촌에 뭐 네.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이제 따지는데 근데 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소장을 맡긴다? 이게 좀 의아하긴 해요. 이승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자기의 서원으로 간직하고 있는 시구이중 문제 중에 하나. 옷의, 의식. 의복. 의복을 해결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해방 전에 합성섬유 비날론 개발자로 알려져 있고요. 56년에 북한에 가서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70년대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고 저 지금도 생각나는데 74년도에 북한의 모든 인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김일성 생일날에 선물을 옷을 주는데 비날론 옷을 줍니다. 아, 네. 야, 나 이만가 보면서 한 100번 들었던 비날론이 이분이 만든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김일성이가 나름 공들였고 가치도 있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죠. 증명을 했네요 이미.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훌륭한 인민과 비난론이 하나의 화폭 속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건 정말 대단한 발명이다. 대단한 발명이죠. 근데 저걸로 뭘 만들었지? 우리가 본 게 있나? 이거 갖고 노래를 왜 만들어? 노래 뭐 맨날 노래 만들어요 저러면.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믿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날론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맞아요. 원래는 비닐론이에요. 날실과 들실이 우리 조상들의 기술이다. 우리는 그렇죠. 비날론으로 부르자라고 해서 그날부터 비날론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아직도 북한에서만 비날론으로 맞아요. 불러요. 자,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은 다 스타킹을 비단, 실크로 만든 그 스타킹을 신었어요. 그리고 당시 모든 실크 산업의 90%를 일본에 생산했었어요. 근데 슬슬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제 실크를 수입하기 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1938년에 나일론을 만들어내요. 여기 일본 이 멘붕이야. 그래가지고 당시 교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제 리승기 박사한테 일본 정부가 이제 지시를 해요. 나일론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석탄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합성 수지 물질을 만들어내. 이게 비날론이에요. 진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 끝났어요, 이제요. 이제 태평양 전쟁 끝났고 그런 다음에 전 세계에 나일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전파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일론 기술을 준 나라가 미국 이외에 우리나라였어요. 네. 오, 그래서 코일, 코리아 나일론이라는 회사가 생겨. 네. 이 합쳐가지고 코오롱이 돼요. 어? 코오롱.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게 코오롱이야. 그래서 코오롱 스포츠가 거기서 나왔구만. 그래가지고 남조선에서 나일론을 찍어내잖아. 그때 이승기 박사가 나가 얘기한 거예요. 우린 석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 깔려있는 석탄에서 합성수지를 뽑아낼 수 있다. 게다가 그 비날론의 종주국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이 불모지에서 반도체를 개발해줘가지고 이 나라를 반도체 종주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와, 정말 이 나라의 영웅이죠. 거네요. 이승기 박사가 어쨌든 그 비날론을 만들므로써 북한은 지금도 혜택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이 비날론이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낙하산, 반죽, 펜트. 그다음에 이 비옷, 방탄조끼, 그러니까 군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상비 병력이 128만이에요. 우리나라 배로 많거든요. 이거의 군용품을 이거로 다 감당하는 것만큼은 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승기 박사는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이런 업적에 대한 걸 알려줄 정도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사실은 북한에섬유는 비날론을 주체섬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말씀이라고 해갖고 나온 게 비날론은 주체섬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기술로 뽑아낸 조선 사람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주체섬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의 과학사를 보게 되면은 수령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리승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1950년 이제 저희 전쟁 동란에 김일성이 직접 리승기 집에 수레를 보내요. 수령이 직접 피난을 챙긴 거예요. 피난?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리승기 박사 전 가족에게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수도 대박이다. 있죠. 그래서 직접 피난을 챙기려고. 두 번째는 또 이승기 박사가 이제 뭐 나이가 되니까 좀 아프잖아요. 근데 유일무일 수령이 백년 묵은 산삼을 직접 보낸 거는요, 리승기 박사가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당시로서 비날론을 개발했다, 이건 정말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어떤 과학자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앞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리승기 박사 전공이 화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화학자가 핵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다시 주제를 원점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화학공학자가 어떻게 핵을 개발했느냐, 이 질문이시죠? 네. 네. 그 오펜하이머도 혼자서는 핵을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리승기 박사는 전공도 다르고 혼자서 핵을 만든다 무리였죠. 그래서 이 리승기 박사보다 북한이 먼저 공을 들여서 이북으로 데려간 과학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오, 심지어 이분은 오펜하이머랑 전공도 똑같아요. 바로 북한 물리학의 아버지이자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조선의 천재 과학자 보상록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상록? 진짜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물리학을 전공한 조선의 과학자 중에서 해외 학술 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전공자가 딱 네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보상록 박사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정말요? 아니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와. 아니 근데 아까 도상록 박사를 아인슈타인이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도상록 박사가 다녔던 도쿄대에 누가 특강을 온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특강을 와요. 와. 고향에 완전 일본에도 오고 중국에도 와요.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늘 강연을 했는데 지금 내 강연을 이해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딱 한 명 있더라. 그 친구는 내 강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준 높은 질문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 봐서 알아봤더니 조선인이더라. 그 사람이 도상록이에요. 와, 직접 칭찬을 했다고요? 예, 훗날 그 조선 청년은 북한의 물리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바로 도상록 박사 얘기입니다. 이야. 저도 그 도상록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 후에 송도 중학교에서 물리 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양자역학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미국 학술지에 발표해서 이름을 알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했던. 그렇지. 어려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에 관해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할 정도라고 한다면 또 그 시절에. 이야.
엄청난 사람인 거죠. 도상록 박사 출중했다. 아인슈타인도 다 이해 못했다. 양자 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께 중책을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중책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이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과알못들도 양자 역학을 좀 이렇게 살짝만 멀리서 이렇게 좀 맛이라도 살짝 볼 수 네. 있을 만한 점 맛보기로 쉽게 말하면은 양자 역학이라면은 어떠한 아주 작은 입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 이게 어디에 언제 얼마큼 빨리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빛이 가가지고 광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그만 입자를 건드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입자는 벌써 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움직여버리죠.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결국 불가지론. 간단하네요. 잠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 아버지 나 이번에 추석에 가요? 콜라 먹고 말라 먹고. 딱이다.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멈춰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양자역학은 정말 한 50시간 정도 설명하면 양자까지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랑 아예 좀 다른 세계의 사람이거든요. 도상록 박사의 연구 성과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그 밑바닥 기반 토대를 닦아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핵무기 만들 쓰진 않지만은 인력 양성에 필요한 초기 교육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용 원자는 원자로를 천천히 가동시키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방사선도 만들어내고 또 저희 의약품도 만들어내고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연구용 원자로 물질 핵 구조를 연구하는데 그걸 도상록 박사가 했다는 거니까 그 당시로서는 소련, 미국 그리고 영국 정도 프랑스 갖고 있는 그 기술, 중국도 아닌 그 기술을 그때 와, 개발을 했던. 와, 엄청 빨리 간 거네. 우리 축가집 있을 때네. 그렇죠. 그때 이걸 한 거란 말이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베타 토론인데 베타는요.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5를 어떻게 하면 쪼갤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원환이라고 하거든요. 도넛처럼 돼가지고 마구 자기장으로 돌리면은 빛의 속도 약 3분의 1 정도 가면 와.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분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머니 맷돌 돌릴 때 저런 맞아.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상록 박사 가지 않았다면은 근데 모르죠. 모르지. 느려지는. 아마 영원히 계열 갖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도자가 결심을 안 했으면. 그런데 이 도상록 박사 천재성은 이 학부 학생 때부터 남달랐다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천재라고 했으니까 이 도상록 박사가 쓴 논문 중에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논문에 실린 공식 중에 하나인데. 뭐야? 이 제목이라고? 뭐야? 이 제목이라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아 이걸 연구했구나. 뭐라고?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이거를 안다고? 야 도상을 안다고? 나랑 같은 과네. 아, MBTI가 나랑 같은 과요. 저거 읽기도 못하겠다. 저거 답이 일이다 일. 답이 없지 않을까? 송열 박사님 이게 그거죠? 맞아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그거야. 이 B라고 돼 있잖아요. 결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 B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핵은 꽉 붙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롭죠. 왜냐면요, 핵은 뭐로 돼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근데 양성자는 쓰잖아요. 근데 우라늄에 무려 92개 양성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붙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청력이 있잖아요. 전자기적으로. 어떻게 붙을까요? 이게 어떤 순간에 가깝게 가게 되면은 빅뱅 때 이게 어떤 거리를 넘어서면 그때는 붙어요. 근데 이거는 전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핵력. 그게 이제 바인딩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시면은요. 수학적으로 이게 그 당시 논문에 나왔다는 거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거죠. 이게 그 서양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 당시 헝가리, 또 덴마크, 네덜란드에 있던 그 공식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견주는 언어인데 만약에 자유진영이 있었다면 정말 노벨상급인데 노벨상. 불행하게도
지금 저런 거는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배워요? 아, 배우죠. 지금 교재에 나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그래서 도상록이라는 인물이 북한 핵 개발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북으로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어떤 양심의 문제도 있었을 맞아요. 거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뭘 만들려고 간 겁니까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거는 김일성. 그 당시 주석의 그 머리에 다 들어있었죠. 핵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단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또 알았죠. 김일성. 왜냐하면 미국이 무려 60만 명 그리고 과학자 1,000명 넘게 그는 노벨상 수상자까지 해가지고 이걸 2년 반 만에 만들었던 그걸 이제 외삽을 하면은 20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반을 닦자 하고 갖고 사실 리승기 박사도 역사적 기록에는 반대했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설득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만들려고 간 건 아니고 그야말로 중공업. 그래서 위난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김일성은 정치인이고 리승기 박사와 그 나머지 월북한 분들은 다 순진한 과학자였어요. 그렇지. 말을 누가 더 잘했을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김일성이 설득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당신들을 초대한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데려온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뭘 제시하냐면 소련과 맺은 그 원자력 관련 협정이 있어요. 소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제 핵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봐라, 지금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소련에서 핵기술을 갖고 온 거잖냐. 핵 개발은 민족 통일의 중요한 과제다. 이 말을 듣고 핵 개발 팀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니네 미군정이 와서 학교 통합하는 거 보지 않았냐. 분명히 남조선에는 핵폭탄이 와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 말살한다. 그 내용은 도상록 박사가 직접 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들은 핵 분열 형상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며 인류의 악독한 원수들, 여기서의 인류의 원수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흉계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 핵 분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 우리말로 바꿔보면 미국이 핵 분열을 통해서 세계 재패를 위한 전쟁 무기로 쓸 거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의 기술인 핵 분열 기술을 연구하고 더 가다듬어야 한다. 라고 도상록도 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만들어낸 이 핵 개발 논리에 그때 당시 이 월북한 과학자들이 다 넘어갔다. 네. 라고 보여진 장면이죠. 그게 또 오펜하이머를 비롯해가지고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했던 논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치가 먼저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 핵무기가 먼저 나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 평화가 깨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기 설득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보고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후회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1962년이 되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터지죠. 소련이 쿠바 섬에 자기 원래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미국이 그걸 이제 없애려고 협상에 들어가죠.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제3차 세계대전까지는 올라갔는데 김일성이 본 게 그거예요. 자, 미국이 약소국인 사회주의 국가를 때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소련이 자기 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훈으로 삼고 아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그거는 핵 기술을 보유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또 굳건히 아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대만에다가 미국이 미사일 갖다 놓으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쿠바 바로 턱 밑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당시 기술로는 그 소련에서 전략핵을 딱 발사했을 때 이거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8분이 주어진대요. 그런데 쿠바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1분. 바로 이걸. 그러면 판단할 시간조차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토로 바로 날라. 참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그 당시에 이거 하면은 핵전쟁 벌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왔다가 돌아갔죠. 그때 김일성이 멘붕이 왔어요. 솔직히 쿠바 앞까지 와가지고 미사일 부품 싣고 왔다가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걸 보고 아 소련 못 믿겠다. 우리 스스로 각자 도생하자. 그래서 핵개발 추진한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제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던 거죠. 거기다가
이 소련이 결정적인 핵기술을 중국한테 자꾸 안 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 근데 그거는 주긴 줄 건데 우리가 너네는 뭐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안 줘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소련의 핵우산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김일성이 깨달아요. 그래서 1962년 취약한 북한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자위 국방의 길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핵개발의 길로 착수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네.